12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라면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매계약을 위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청약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매매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목적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5번 법률의 목적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매매계약이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아직 없잖아요. 그래도 그 매매계약은 뭐한 거죠? 성립하고 유효한 거니까 목적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겠죠. 답은 4번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강행복귀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뭐죠? 유효요건, 효력요건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부터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들입니다.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이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죠?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해야 유효하니까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 불능을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 불능에 다시 둘로 나누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 행위를 하기 전부터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인데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요.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하죠? 계약법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다음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요 담보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계약법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러 나누죠. 만약에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무슨 책임을 부담하게 되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 불능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됩니까? 위험 부담 문제가 되죠.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목적이 적법해야 되는데 법을 우리가 둘로 나뉘죠. 위반하면 안 되는 강행 규정과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임의 규정으로 나뉘고요. 임의 규정을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근데 강행 규정이 다시 둘로 나뉘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뉜다. 일단 효력 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 규정은 위반하면 처벌은 받되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민법에서 강행 규정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말한다. 왜냐하면 단속 규정은 민법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12번 문제에서 4번에서 계약의 내용이 강행복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할 때 이 강행복규는 무엇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민법이 없으니까 민법이 아닌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속규정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라다 걸리면 뭐는 받죠?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가 뭐는 해요? 유효는 하고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이죠.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전매라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유효권으로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오늘 뭐 그 일일이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보면 첫째,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죠? 무효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회피, 채무 회피,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 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기 행위 이런 것들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 정도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죠. 13번.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니까요. 2번 법률의 목적이 물리적 과학적으로는 이행이 가능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이행이 불가능하면 불능으로 처리한다. 왜요? 가능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사회통념을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3번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한 범위는 무효이다.
왜요?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이든 일부 불능이든 원칙적으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4번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복귀 위반하면 언제나 무효다 그러면 X죠. 왜냐하면 언제나 아니죠. 왜냐하면 강행복귀 중에 무엇을 생각하면요? 단속규정을 생각하면 언제나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기억. 만 17세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취소를 또 개념을 굉장히 헷갈려하는 곳이 있는데 취소는 뭐예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뭘 유효한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슨 유효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에요. 그죠? 네 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 요거죠? 단속 규정이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7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하는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뭐죠? 무효입니다. 8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죠.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죠. 무효이긴 한데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무효를 고르라고 한다면 디귿 니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표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한다. X죠. 뭘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죠? 법률행위 시.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하죠. 답은 뭐죠? 1번이네요. 2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오겠죠? 그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죠. 3번 위험부담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뭐가 되죠? 위험부담 문제니까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4번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문제로 된다. 맞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 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죠?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5번 법률의 목적이 일시적 주관적 불능의 경우 불능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X입니다. 불능은 항상 무엇만을 말하냐면 객관적 불능만을 말해요. 주관적 불능은 뭐가 아니에요? 불능도 아니고 일시적 불능도 뭐가 아니죠? 불능이 아닌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맞는 질문인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2번 법률행위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불능으로 한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뭐죠? 전부 무효니까요. 3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X죠? 확정 가능성을 말하죠. 따라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 이게 뭐냐면 강행규정이고요. 강행규정이 위반한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5번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으나 다시 말하면 유효하나 채무 불이행 또는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법률의 효력으로 인하여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한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맞는다. 아유 이렇게까지 내나. 자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계약책임 과실책임이죠. 계약책임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무엇을 배상합니까? 실내 이익을 배상하는데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하니까 1번이 맞는 지문이긴 해요. 근데 자세한 건 우리가 뭐죠? 계약법에서 봐야죠. 나머지 것들 2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고요. 2번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고 특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특별 요건을 갖췄다는 말은 결국 뭐죠?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갖추지 못했다는 말은 불성립이죠. 4번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 행위는 목적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다. 미등기 전매 행위가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죠. 이거는 뭐죠? 유효하죠. 5번 범죄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반사회적이에요, 이게요. 왜 반사회적이죠?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인질범.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 원 부져라. 라는 말은 5천만 원 주면 딸을 뭐요? 석방하겠다. 5천만 원 주면 범죄를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로 하는 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지만 범죄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죠. 18번이죠. 법률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을 먼저 볼게요. 4번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강행법규의 유용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효임을 멈추지 못한다. X죠. 강행법규가 뭐면요? 단속규정이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1번 법률행위 목적이 뭐냐? 행위자가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시키지 않은 법률 효과로서 법률의 내용 그 자체고요. 2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것을 효력 요건을 하지 않는다.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얘기고요. 3번 법률 성립 당시 일부에 대한 불능이에요. 자, 일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매매 경우에는 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일부 무효의 법리 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혼인하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자, 다시 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니까 그 약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9번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거. 그러면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뭘 찾으라는 거죠? 강행 규정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5번을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이죠.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일단 3번 차고에 의한 의사표 취소는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건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요겁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 임대차 약자 보유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뭐죠? 임의 규정이죠. 자,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매매 계약, 법정 해제, 유형보단 다 뭐예요? 계약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싹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2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과 관련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잖아요. 따라서 위반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도 이는 유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이번 나중에 하겠지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잖아요. 그죠? 따라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규정 위반하여 경제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주택법상의 전매금지 규정 요거죠.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은 대표적인 뭐죠?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약정이라도 유효라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과 관련된 규정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물론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강행규정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죠? 이게 또 뭐 이렇게 중요한 판례긴 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시험을 공부한다면 4번 의미 없고 5번 국유재산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하게 하는 약정 이거 일종의 뭐예요? 명의신탁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서 무효일 수도 있고요.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유재산법 자체가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이기 때문에 뭐겠어요? 무효겠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4번, 5번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2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허가 음식 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사법상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도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의사, 약사, 강업권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맞겠죠? 그죠? 3번 같은 것도 안 나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의사만 병원을 운영해야 되지? 저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이런, 그만할게요. 4번.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병원이 비리를 저지러요. 비리를 저지르는데 꼭 뭐라 그러냐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아, 병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게 문제지 뭐 사무장 병원이 문제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병원을 오히려 운영할 능력이 되는 분이라면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영 능력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의사랍시고 운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수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신용불량자 1위가 직업이 뭔데요? 의사예요. 왜? 네, 의사예요. 왜냐하면은 의사들은 대출을 잘해줘요. 그 다음에 또 병원 장비가 다 리스야. 다 대출이야. 근데 병원들의 30, 40%가 다 망하잖아요. 그럼 망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미래를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 사회가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사 사회가 집안 그냥 말아먹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의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의대 가는 사람들 아니 답답한 거지. 그죠? 오히려 뭐죠? 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잣대로 뭐 공무원 시험 본다고요? 뭐로 공무원 시험 봐? 왜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혜택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제 나이 또를 거 아니에요. 그죠? 50대.
근데 제 나이 또래는 공무원은 완전히 녹화는데 인간 취급도 안 했어. 그냥 대충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보면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는 공무원이 진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일종의 뭐 하신 분들이에요? 역선택하신 분들이야.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 완전히 사익감도 안 됐다고 그때는 공무원 한다 그러면 완전히 뭐죠? 반푼 취급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역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고생도 많이 하셨지 그분들은 젊었을 때 고생하시다가 이제 나이 돼가지고 뭐죠? 혜택을 누리고 유명한 직업이 된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 돼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래. 왜냐하면 사회가 어떤 한 계층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그걸 냅두질 않아요. 공무원 연금 냅두겠어요? 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요? 아우 이것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공무원보다 선생님이 더 먼저 인기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미국 영화에서 선생님이 약간 좀 괄시받는 직업이라는 걸 느끼셨어요? 우리나라는 그 감정 노동의 1위가 텔레마케터거든요. 미국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진짜로 뭐라 그러나 진짜 할 게 없고 할 게 없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선생님이 직업으로 바뀌었어 미국이 이미.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은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왜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 잡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말도 하나도 안 듣는데 뭐라고 욕도 못하고 옛날처럼 막 때리기라고 그러면 좀 뭐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뭔가 조금 그러면 신고해버리는 이런 사회생활을 이런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직장을 가는데 다섯 명이 나를 괴롭혀. 그래도 환장하는데 내 직장 가면은 30명이 나를 괴롭혀. 환장하는 거지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극악무도한 감정노동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이거 지금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지고 공무원 하면 안 되고 선생님 하면 안 되고 뭐죠? 의사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는 직업은 미래는 뭐죠? 전혀 유망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되잖아요. 이 3년 내 이직률이 80%예요. 공무원도 감정노동이 됐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지금 누가 공무원 말 들어. 그냥 뭐 악성 민원인 해가지고 막 와서 뒤적었고 뭐 공무원들도 어떻게 뭐 힘세는 게 아니라 뭐죠. 이렇게 알람하고 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80%가 다 이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무원도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뭘 해야 될지는 공인중개사 채운 것 같아요. 아,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인드를 좀 역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강사도 이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것도 묘한 거야, 그죠? 이것도 역선택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법대하면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진짜 공부 잘했어요, 그죠? 사학과 간다 그러면 인간 취급도 안 했어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한양대 나왔잖아요. 한양대 문과에서 가장 진짜 커트라인 진짜 막 안 좋은 과가 뭐죠? 사학과. 그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대학에 진짜 안 좋은 과가 사학과예요. 고시학원 강사 중에서 연봉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국사 선생님이야 지금. 민법 선생이 아니라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국사 선생 수학 선생인가요? 뭐 아무튼 국사 선생들 좀 잘 나가는 나오잖아요. 그 누구죠? 설 누구지? 설면서 이런 사람들은 연봉 50억 막 이런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한 거 역선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때는 저같이 그냥 법대가 그냥 왔다였잖아요. 그죠? 뭐 의대 법대 막 그죠? 그래서 왔다 들어왔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똑같은 강사라도 민법 선생은 연봉 그지 같지만. 그 사학과 나온 국사 강사는 뭐 연봉이 뭐 50억이니 40억이니 막.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인데 굉장히 많다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뭐 역선택이 항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괜히 이 그 현재 시점에서 뭐가 좋으니까 간다. 남들 따라간 것도 하면요. 계속 뭐요 그냥 뒤치다 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역선택인 거죠. 좀 부러워 죽겠어. 그래서 아 나도 사학과 갈 것이. 그죠? 예, 그리고 막 그 진짜 뭐 그 여학생들도 99%가 담배 피고 막 막걸리 먹고 완전히 그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그때 대학생들 생각하면은 지금 애들은 진짜 양반이야. 뭐 개 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 만행과 악행을 저지르 다니는 그런 어이 녹화는 애씨. 솔직히 말하면 요즘 학생들이 더 착했어. 착해. 아, 뭐하다 이게 나지.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시대를 지금 시점을 지금 시점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해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 제일 좋은 거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게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상할 수 없잖아.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지금도 아무도 예상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 뭐.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를 하다가 잘 되면은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불행하진 않잖아. 근데 그 적성에 안 맞는 괜히 공무원한다고 가가지고 막 그 잃어버리면 뭐 그냥 인생이 뭐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막 남들 좋다는 거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가 되긴 하지? 아, 그지. 의사 약사이죠. 그다음 우측에서 3번. 위 3의 경우 명의 차용자가 제3자 이미 거래를 맺은 경우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법상 언제나 무효로 본다. X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았어요. 나중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팔았다고 처벌받더라도 약 판매인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해야지.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단속 규정의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규정 위반하여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2번이요. 아, 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또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 저 미친놈 저 욕하면 어떡하지. 요새는 하도 인터넷이 무서워가지고. 20번 다음에 법률행위 중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기초액 사유 없이 매매 대상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계약 체결 후 법률행위 후니까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기억은 뭐죠? 유효네요. 하나 나왔고 4번 허위 증언의 대가입니다. 뭐 허위 증언이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따라서 무효인 거죠. 그죠?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냥 따질 필요 없이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고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기로 했다면요? 돈 받기로 했다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돈을 전혀 못 주는 건 아니에요. 교통비, 여비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또 일시소득, 일에서 손해보는 소득 정도는 줄 수가 있고요. 여비나 일시소득을 초과해서 주기로 하면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니은번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정당한 증언의 대가로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러면 정당한 증언의 대가로 일실 손해, 교통비 등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했다면 그때는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7번 회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회에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규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죠? 뭐 이 정도는 뭐 당연히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1번 제2매수인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 매매는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미인번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 더 할까요? 여기다가 5번 동기가 반사회적인 요소. 자,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항상 무효인 것이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그럼 보시면 도박 자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금전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금전을 빌려준 것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금전을 빌리게 된 동기가 뭐죠? 도박이잖아요. 그러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것이니까 이것이 무효가 되려면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되는데 모른다 그랬죠? 따라서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 아, 무효가 아닌 것은 기억, 디귿, 미음에서 2번이 답이네요. 요 문제는 참 좋네요. 그죠? 근데 넘겨보시면 23번입니다. 반사적 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살행위 반사회적이죠? 동의하시죠? 자살행위는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그 몇 년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살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몇 년 전에 군 장교가 양화대교인가 그 성산대교에서 그 뭐죠 이렇게 그 불륜녀와 함께 자살하기로 했어요. 자살하기로 했는데 그 여자만 뛰어내려서 죽고 그 사람은 안 뛰어내려서 살았어요. 누가 올바른 거예요? 군 장교가 올바른 거죠. 왜요? 자살하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 없다.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그 엉뚱한 여자분만 뭐예요?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삶을 마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행하게 되면 죽는 행위. 이행하면 뭐가 돼요? 죽는 행위는 자살행위로서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인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1번.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임야의 증여입니다. 그러면 임야를 증여하게 되면 임야를 넘겨하게 되면 사찰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 일종의 뭐예요? 자살행위입니다. 따라서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따라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2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사회적으로 용인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급부죠. 그러면 어디 지웠네. 일실소득이나 여비를 주기로 한 거죠. 그런 건 뭐예요? 가능하고도 뭐예요? 적법한 것이니까 약정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계약, 보험계약.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동의하시죠? 체결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답이 되죠. 4번은 재밌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분이 주지 스님이거든요. 요 주지 스님이라는 이 성직을 을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다.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요거는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성직은 돈 갖고 거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주지 스님이지만 담임 목사직도 돈 갖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지 스님이든 담임 목사든 성직을 돈 갖고 거래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이거는 문제는 을을 종단 측에서 주지로 임명하는 요 행위가 반사회적이냐? 요 문제에 돌입하는 요거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명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직을 거래하는 것이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따라서 4번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는 뭐로 볼 수 없습니까?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첩 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고. 또 부첩 관계 출생한 장애의 양육비 줘야 돼요?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양육비 부담의 약정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첫째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강박 자체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세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 자체는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 법률인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우리 입법자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박 자체가 만약에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무효다라고 판시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강박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번째, 뭣도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임으로 강박을 이유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해서 이 네 가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1번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공욕을 행사로 인하여 이후 외포되는 말이 뭐냐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뜻이에요. 공포로 국민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범죄행위죠. 나쁜 짓이죠.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은 뭐죠?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고 3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박장에 이루어진 금전의 소비 대처입니다. 이것도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도박장. 그렇다면 명백히 도박을 할 동기가 어떻게 해요? 알려진 거니까 물론 뭐가 되겠어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겠죠. 4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매 계약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로 된다. X점.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자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성공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어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됩니까?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일반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고요.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5번. 민사소송의 승소에 대한 대가로서 의뢰인이 받은 손해배상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변호사의 성공보수로서 지급하기로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민사사건이니까 형사소송에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5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과도하게 중화되어 나쁜 짓이죠. 반사회적이죠. 2번 도박 자금의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죠. 근데 2번 같은 거는 세모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가 반사회적인데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다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게 답이 없으면 2번도 답으로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세모입니다.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반사회적이죠. 4번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직무행위 간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 반사회적이죠.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뭔가요? 채무 회피죠. 그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말이 돈 갚기 싫어서잖아요.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을 발언이니까 명백히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명백히 뭐죠? 반사회적이니까 답은 몇 번인 거예요? 5번인 거죠. 넘기셔가지고 26번입니다. 26번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왜냐하면 이중매매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